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이 뜨끈한 음식이 생각나는데요. 뜨끈함은 기본, 맛과 영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별미, 도루묵과 양미리 만나러 바닷가로 가보실까요? 한적한 11월의 어느 바닷가,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간 바다는 오가는이 드물어 쓸쓸함만이 감도는데요.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부서지는 파도만이 하지만 이 쓸쓸함을 채워줄 특별한 그들이 있다. 오, 대박! 이게 뭐야? 그래, 너희들이 있었구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별미. 올겨울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양미리와 도루묵인데요. 1년을 기다려 더욱더 반가운 동해안의 싱싱한 겨울봄을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러 가보실까요? 속초시 동명항, 바람끝이 매서운 이때를 맞아 양미리 도루묵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따로따로 열렸던 두 축제가 올해부터는 사이좋게 한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 가득 도루묵과 양미리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어민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자, 원래는 양미리 축제만으로만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예, 같이 예. 열리잖아요. 예, 예, 예.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민들이 항상 바다가 이래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양미리도 그렇고 도루묵도 그렇고 이 계절에 맞는 고기를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양미리와 도루묵을 같이 진행 중에 있고 아주 풍부하게 많이 준비됐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해를 헤엄치던 싱싱한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려는 관광객들은 연인끼리,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탁을 즐기고 있는데요. 부둣과 포장마차에선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맛있는 도루묵이 있고 있는데요. 네. 이 도루묵이 왜 도루묵이에요? 그 임금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라고. 아니,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좀 가난한 시절에 먹었는데 맛있었던데 네. 이제 나중에 임금이 돼서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물려라 해갖고 도루묵이 됐대요. 아, 도로 물려라 해서 네. 도루묵이 됐다. 도루묵의 어원에 대해선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임진왜란 때 피난 떠난 선조 임금이 그곳에서 맛본 묵이란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맛본 은어의 맛이 피난 때만 못해 도루묵이라고 부르라 일러 도루묵이 됐다는 전설을 갖게 됐죠. 도루묵의 짝꿍이자 영원한 라이벌 양미리 또한 항구를 찾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앉아도 되나요? 네. 네. 어우, 양미리만큼이나 아주 늘씬하시고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속초 사람이고요. 네. 25살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네, 없대요. 나 열심히 인터뷰할게요. 아니, 양미리 맛보셨는데 맛이 어때요? 되게 생각보다 담백하고 그다음에 뼈 같은 거 안 바르고 꼭꼭 씹어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드신 생선이 양미리잖아요. 네. 사실 이게 까나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양미리의 숨겨진 진짜 이름 바로 까나리인데요. 사실 양미리라는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큰 멸치 정도 크기의 양미리 대신 동해안에서는 까나리가 양미리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크기도 맛도 다른 까나리가 언제부터 양미리로 둔갑했는지는 어민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이유야 어찌됐건 본명은 이렇어도 동해안 양미리의 맛은 으뜸 중에 으뜸이죠. 와,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끌벅적해요. 잔치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대체 무슨 모임이에요? 아, 재경 속초 시민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 도루묵 축제 한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야, 도루묵 맛이 어떤가요? 지금 그 얼마 도루묵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알이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네. 20년 만에 고향 방문해 가지고 왔는데 맛이 끝내집니다. 우리 동해안에 고성, 속초, 강릉 양미리, 도루묵, 최고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동해안에 오시면 싱싱한 도루묵과 양미리를 겨우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단 담백함과 고소함 때문에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가는 도루묵과 양미리. 양미리는 고소! 알찬 도루묵! 야, 오늘 도루묵 실하네, 실해, 실해. 아우, 좋아요, 예. 도루묵 양미리 축제를 열이 보고. 아, 저리 봐도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러 떠날게요. 나이스! 항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는 제철 도루묵과 양미리를 맛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항구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찌개와 다양한 요리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식사 때를 한참 지난 시간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사장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다리는 손님들도 입맛을 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네. 어, 지금 야, 요 냄새 제가 알긴 아는데 어떤 음식이죠? 아, 도루묵찌개입니다. 도루묵찌개. 예, 예. 어, 평소에 뭐 자주 드시나요? 아, 예. 저 찬바람에 불고 설악산 단풍이 지면은 아까 때부터 도루묵이 납니다. 아, 늘 그 찬바람에 불면서 먹지만은 매년 새로운 맛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내도 별로 없고 담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늘에서 나는 거는 이렇게 도루묵 아래 이렇게 진액이 떨어져요. 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네. 정말 아주 담백하면서도 네. 단백질 보충이 아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야, 네. 도루묵을 정말로 좋아하시나 봐요.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봐 주시고 도루묵만 지금 시선 고정이신데 정말 맛있어요. 네. 겨울철 대표종 양미리 대 도루묵. 도루묵 대 양미리 먼저 첫 번째 선수 입장했습니다. 도루묵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루묵 한 상이 뚝딱 차려졌는데요. 바닥에 물을 깔고 얼큰하고 칼칼하게 끓여낸 소리까지 마시는 도루묵찌개에 입안에서 터지는 식감마저 즐거운 황금알 품은 도루묵구이도 일품이죠. 스멜! 제가 요 맛에 리포터를 합니다. 먼저 도루묵 구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살도 발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루묵 하면 아무래도 알배기가 최고겠죠. 아니! 하나도 막 움직여요. 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도루묵. 언속을 확 풀어주는 찌개로 먹어도 그만입니다. 일단 뜨거운데요. 아, 맛이 느껴지네요. 이게 구이하고는 다른 맛인데 양념이 아주 맛깔나게 또 더해져서 그런지 아우, 이 도루묵의 이 풍미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뭐 밑반찬은 제가 뭐 다 먹어봤던 것 같은데 아주 생소한 밑반찬이 하나 보입니다. 예, 도루묵 식혜예요. 아, 도루묵 식혜예요? 예. 제가 가자미 식혜는 많이 들어봤는데 암놈은 찌개나 구이를 먹는데 이제 도루묵이 끝나갈 무렵 되면 순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순놈을 이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식혜를 담그는데 예전에는 머리까지 다 이렇게 다져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살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울 수 있다는 도루묵 식혜. 씹을수록 고소해 젓갈과는 또 다른 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두 번째 맛 대결의 주인공 양미리 요리가 등장했는데요. 날이 추워질수록 맛이 더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기름진 양미리는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어머니, 도루묵은 헬스를 많이 한 생선이라면 이 양미리는 요가를 한 생선 같아요. 아주 날씬한 게. 날씬하죠. 예. 뜨끈한 국물로 속을 채운 뒤 뼈째 먹어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양미리 구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길 게 없네요. 양미리 조림입니다. 이거 저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기다려라. 내가 먹어줄게. 역시 이게 해풍에 말려서 그런지 아, 지금 이 구이보다 훨씬 더 살이 쫀득쫀득하고 고기 씹는 기분이에요. 겨울에는 도루묵과 양미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맛의 지존 도루묵과 양미리. 꽉찬 영양 덕에 건강 챙기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맛보장, 영양보장. 도루묵과 양미리 맛보러 동해안으로 놀러 들어오세요.
겨울철 입맛과 영양을 책임질 도루묵과 양미리. 둘 중 뭐가 더 맛있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과 양미리는요,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하거든요. 주말을 이용해 동해안에 가셔서 도루묵과 양미리로 입을 호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